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쟁이에요. 오늘은 드라이버가 그저께인가 나왔거든요. 오늘 9600K로 한번 하고, 8400으로도 한번 하고, 하나 근데 걸리는 게 있어요. 케이스를 쓸까요? 오픈 케이스를 쓸까요? 케이스가 좀 많네. 케이스로 합시다. 왜 하필이면 에코 케이스를 선택했냐? 그냥 다나와에서 케이스 검색했을 때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냐면 7만 원이에요. 막 엄청나게 비싼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케이스입니다. 엥! 포장은 일단 무난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단언하기 이릅니다. USB 포트 퀄리티는 뭐 무난하고요. 막 어긋나거나 막 그렇진 않고 버튼 퀄리티도 재부팅 버튼, 전원 버튼 괜찮네요. 케이스 안에 나사가 있습니다. 할리스도 평이 좋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펜이 좀 쓰레기라. 일단 뭐 써보면 알겠죠? 강화유리는 뭐 괜찮네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설명서가 초보자들이 알기 쉽게 한 면으로 딱돼 있어요. 앞면, 앞면. 이건 괜찮네. 에코에 대한 마음을 바꿀 수 있게 제품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봉다리 안에 나사랑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무래도 저가형이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세밀하게 분리를 시켜놓진 않았지만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케이스가 아니니까 이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고무는 약간 마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렇게 약간 설태같이 이렇게 하얀색이 막, 막좀 묻어 있어요. 막 밀가루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거네. 나이 정도까진 이해해.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건 SSD 다는 것 같은데? 오, 하드하고 SSD 다는 베이 같습니다. 하드도 달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근데 하드는 이런 데 달면 공진음이 심해가지고 덜덜거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밑에 하드베이에 따로 다는 게 좋겠죠? 저 고무 패킹이 너무 잘 빠지지 않냐고요? 여러분, 근데 저 고무 패킹이 잘안 빠지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물론 뭐 20만 원 중에서 잘 만드는 케이스는 저 고무 패킹이 웬만해선 안 빠져요. 그렇지만 이 정도 케이스에 그거 안 빠지는 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하지. 비프 그거 있고, 이거 뭐야? USB 포트 막는 거 들어있고요. 왜 이렇게 막 난잡하게 섞여 있어? 이 나사가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 같죠? 여기 케이블 달아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근데 케이블이 좀 이렇게 달면 장착 안될것 같은데, 이쪽으로 달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뭐안 되면 여기 말고 안쪽 하드 있는 쪽에 꼽으면 되겠죠? 뒷면에도 SSD를 달수 있는 곳이 있긴 하네요. 근데 강판이 엄청 얇진 않은 것 같고, 뒷면이 그냥 쓸만한 정도? 근데 케이스가 오히려 너무 무거운 것도 하이엔드에서는 괜찮은데 엔트리나 메인스트림급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서. 일단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에 백패널을 장착을 해주시고요. 초보분들이 장착할 때이 백패널 있죠, 여기. 이거 장착할 때손안 베이기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개 날카로워요. 뭐 손이 베이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손이 백색으로 나오냐? 곱네. 반하겠어?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그리고 메인보드를 장착을 해줍시다. 이거 그 후면팬 기본으로 달려있는 케이스들 장착하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 보통 후면 케이블 팬이 겹치게 돼 있는데 이거 설치 잘못하면 메인보드 아래로 이렇게 찝힌 상태로 조립이 됩니다. 웬만하면 안 그러게 최대한 케이블을 손으로 올린 상태로 장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왜 칼리스토 기본 세팅이 ITX 메인보드 기준으로 이거 왜 달려있냐? 이거 내가 축으로 달아줘야 돼요. 보통 MATX 보드 기준으로 맞춰놓는데. 오버 시스템에 전화 좀 해줘. 오버 시스템 님에게 전화 거는 중. 사장님, 네. 저 SSD 하나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로? 삼성 860 에보 250기가요.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택배로 쏘면 되죠. 네. 그 비용을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뭐 하세요? 저요? 방송이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인싸세요? 그 전화를 통화 가능하자마자 계속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시는데? 제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운전 중이니까 계속 직원분도 통화해야 되고 아. 그걸 계속 왔다 갔다 얘기하고 그랬지.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아니에요. 바쁘면 우리 저는 제할일 하러 가도록 생명이 하겠습니다. 바쁘지. 제할일 하러 가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진짜 생방송 중이니까 한 네. 네. 개 더 얘기 드릴게요. 어떤 거요? 아, 진짜 저희 직원이 뭐 실수했냐면 그럼 사장님은 오늘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누굴 보내 내가 가야지 하면서 그냥 바로 시동 걸고 출발했어요. 뭐 네. 잘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네. 수고하세요. 네, 방송 재밌게 하세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화 못 받으실만 했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 그걸 이제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중요하죠. 사장님이 우리 또 그런 거는 잘해주시거든. 아무튼 저는 조립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한정리 공간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에코 맞아? 내가 아는 회사가 아닌데? 선정리 공간이 22mm? 2.2cm? 개넓네. 그리고 봐봐, 손가락 한마디가 들어가요. 에코 펜 때문에 욕먹지 않냐고요? 근데 저가 케이스에서 펜 좋은 회사가 어딨어요? 나 10만원 아래 케이스 중에서 펜이 좋은 회사는 단 한 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케이스 오른쪽 위쪽에 펜컨 있다고? 아! 하이, 미들, 로우. 설명서에도 펜컨이 옆에 달려있다는 없어요. 뭐야, 3핀이네? 일단 펜이 PWM은 안 되는 펜이고 뭐 이 정도 케이스에서 PWM을 바라지는 않아요. 케이블 타이가 5개밖에 안 오네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케이블 타이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어. 전면 펜컨으로는 6개까지 제어를 할 수가 있네요. 다음 조립을 합시다. 첫 번째로 메인보드 24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래픽카드 전원부 8핀 하나만 뽑으면 될 겁니다. 2060이기 때문에. 그리고 CPU 전원. CPU 전원은 이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넓네요. 좋아. 요거는 칭찬할 만해요. 여러분 케이스 조립해보신 분 알겠지만 여기가 좁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케이블을 넣었을 때 조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넓네요. 상단에 수냉쿨러 달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SSD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뺀 다음에 케이블을 먼저 장착을 시킬게요. 기역자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일자를 장착을 할게요. 과연 여기서 되느냐? 역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케이블에 부담이 덜 가게. 일단은 케이블은 장착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SATA 케이블을 장착을 해줍시다. SATA 케이블도 이렇게 하면 좀 케이블에 부담이 덜 가겠는데? 휘어서 들어가면? 후면 선정리가 제일 귀찮은 거. 하지 말까요? 어차피 이거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뒷면? 제대로 답자. 뒷면도 넓은데. 케이스 나름 괜찮은데? 근데 이게 이거 나사 너무 저가예요. 한 만원짜리 케이스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나사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이런 거 달아주면 되는데 왜 이런 거 달았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지. 고가 케이스들은 하나하나 나사가 있어가지고 탈착 방식이거든요. 근데 저가 케이스는 보시면 이걸 한번 빼면 다시 못 꼽아요. 그냥 일회용. 그건 뭐 에코 케이스만의 특징이 아니라서. 제가 이래서 저가 케이스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뭔가 조금만한 부분이 있잖아요. 뭔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저가 케이스들에는 있습니다. 어, 나사 왜 이렇게 좁아요? 이거 잘 봐요. 이거 80%까지만 들어가고 90%부터 이게 안 들어가요. 맨 위에는 글카 고정할 때까지 잘 들어가요. 이 밑에가 안 들어간다니까? 나사 보이잖아요.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거. 그냥 홀이 절 뚫려 있는 것 같아. 세 번째 건 또 왜 안 들어가해? 네 번째 거는? 와씨! 전동 드라이버로 밀어야 된다고? 아니 내가 기계도 아니고 내가 왜 구멍을 뚫어야 돼? 가공을 제대로 해놔야지 씨. 야, 전동 드라이버 없는 사람 조립도 하지 말라고? 어, 전동 드라이버 하니까 된다.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려면 이렇게 딥다 큰 드라이버 들고 와서 막 손으로 막 으깨악 들어가! 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야. 됐죠? 유리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면 봅시다, 정면. 이 케이스의 입 한 부분? 전면이 좀 간지가나요. 전면이 요 약간 일단 조립부터 외관 뭐 등등까지는 7만원이기 때문에 합격이에요. 만일에 이게 10만원짜리 케이스다 바로 불합격. 이제 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 가볍다. 아까 전에 케이스 들었을 때 좀 가볍다고 했잖아요. 완조립이 됐는데 10kg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좀 단점이 있어요. 이거 책상 보세요, 책상. 고무 패킹이 끌고 간 자리입니다. 고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가 고무라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고무가 중간중간 좀 나온다는 거. 아 이거 지장이 많다고? 아 뭐 크게 상관없어요. 뭐 이 정도면 7만원인데. 컴퓨터 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손 좀 살짝 안 보일 텐데 어쩌라고. 어? 안 켜지는데? 저기 왜 펜이 안 켜지죠? 아 이게 중간으로 놓는 게 미들이 아니라 꺼지는 거구나. 이게 아래로 놓으면 로우고. 어? 빛도 좀 밝은 것 같다? RGB 케이블하고 펜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케이블에 물려있다 보니까 펜을 빠르게 돌리면 전원을 더 많이 공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펜 밝기도 밝아져. 그 따로 있는 걸 쓰시면 펜 밝기라든지 이런 걸 다 따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즉각 케이스에 그냥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것들은 저렇다는 거. 어? 펜 밝게 하고 싶은데? 하지만
펜 밝게 하려면 시끄럽게 써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시끄러? 이거 시스템 펜 소리죠? 겜맥 소리가 아니에요. 겜맥 이렇게 안 시끄러워요. 제가 저번에 썼지만 로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이예요. 좀 커요. 막 엄청 큰 정도는 아닌데 본체를 만일에 좀 옆에 두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슬릴 정도? 그러니까 하이로 하면 사 하는 소리에다가 우웅 하는 소리가 겹치고요. 로우로 하면 사 하는 그 소리만 들려요. 로우로 써야겠다. 하이 너무 시끄럽다. 근데 간지가 나요. 이게 겜맥 화이트라서 그런지 깔맞춤이 꽤 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방 전에 본 눈쟁이하고는 좀 다른 눈쟁이죠? 금방 전에 영상은 1월달의 눈쟁이고요. 지금은 4월달의 눈쟁이입니다. 아무튼 제가 저 영상을 찍은 이후에 케이스펜의 성능이 궁금해가지고 케이스 쿨링 테스트를 추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건은 바이크스키 순행을 상단에 장착을 하고 전면 펜 3개와 후면 펜 하나를 기존 펜과 아틱의 F12 펜을 번갈아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링스 레거시 5회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CPU 최고 온도는 1도가 올랐고요. 평균 온도는 1.5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전원부 온도는 4도나 떨어졌고 램 온도는 각각 1.5도, 1.2도가 떨어졌습니다. 솔직히 쿨링 성능은 돈 들인 것만큼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요. 근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난 거는 소음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기존의 펜은 케이스에 연결을 해두고 저 RPM하고 고 RPM 이렇게 두 개만 모드를 바꿀 수 있었는데 둘 다 소음이 좀 거슬리는 정도였어요. 고 RPM 모드는 좀 많이 시끄럽고 저 RPM 모드도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소음이 났었는데 아틱 F12 펜은 RPM을 수동으로 좀 많이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돈 들여서 바꾼 보람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저는 기본 펜이 진짜 완전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머지는 충분히 만족을 하지만 하단의 고무 패킹 퀄리티를 개선을 안 하면 저는 이 케이스 추천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케이스 리뷰하려고 처음 영상을 찍었던 게 아니고 라이젠 그때 벤치 하면서 조립했던 컴퓨터였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중점적으로 찍다 보니까 케이스에 엄청나게 상세하게 리뷰를 못했었는데 이제 케이스 리뷰도 자주 할 건데 다음에는 케이스 리뷰만 따로 빼가지고 좀 더 중점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